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인천 49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어김없이 찾아온 수능 한파에도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고사장 앞엔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수능 시험장 풍경을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레 몰아친 매서운 영하의 수능 한파. 종이 트기 전인데도 학교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자 우렁찬 함성과 함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온 몸을 녹이려 따뜻한 차를 건네고 핫팩과 초콜릿 등을 나눠주는 온정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손을 잡고 안아주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서 격려받고 시험 잘 보고 오너라. 화이팅! 모두의 응원과 격려 속에 수험생도 이내 밝은 표정으로 힘을 냅니다. 떨리기도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밤을 잘 잡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도시락을 챙겨 고사장의 아들을 들여보낸 엄마의 마음 역시 수험생 못지않습니다. 도시락 원하는 거 맞춰서 쌌고, 예, 좀 차분하게 아침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애 아빠도 오늘 회사에 갔는데 애 들어가는 거 보고 싶다고 지금 시간 내서 태웠다 주고. 노성훈 교육감도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교사장을 찾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길 바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시각 교실에선 마지막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차분히 저마다의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마칩니다.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만큼 값진 성과를 내길 기원해 봅니다. 키보르드 뉴스 배상민입니다.